네, 센텀 2지구 첨단 산업단지와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센텀 1지구, 즉 지금의 센텀시티처럼 주거단지화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부산시가 만든 센텀 2지구의 토지 이용 계획도를 확보해 분석을 해봤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7월 부산시가 발표한 센텀 2지구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 토지 이용 계획도입니다. 수영강이 흐르는 중앙도로 앞쪽으로 상업용지가 배치돼 있고 그 뒤로 산업단지의 핵심부인 산업용지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은 가장 뒤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주요 도로망과 연계된 곳에 산업지역을,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에 주거지역을 배치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지난해 3월 부산도시공사가 용역을 맡겨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눈에 띄는 부분은 주거용지 구역입니다. 산 쪽으로 붙어 있던 주거와 주상복합용지가 노른자 땅인 앞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신 첨단산업단지의 핵심인 산업단지는 단지 중턱에서부터 가장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평가서가 밝힌 토지 이용 계획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산업용지는 상업지역과의 공간적 분리를 위해, 상업용지는 공동주택과의 연계가 수월하게 배치했다는 것.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용지가, 다용 용지가 이제 사실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쉬운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국가보안시설, 부산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보안시설 문제, 또 거기다 집이 문제, 그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안고 있어가지고. 산업단지의 실효성도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부산시가 구상하는 센텀 2지구에는 게임,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와 융복합, R&D 등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의료와 융합 부품까지 사실상 모든 종류의 첨단 산업을 망라합니다. 하지만 이미 국내 대표 IT 지구로 자리 잡은 판교 테크노밸리에 KT와 CJ 등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 유망 벤처 기업이 입주하기로 했고, 의료산업 중심지가 된 충북 오송의 생명과학단지는 국가산업단지 후보로 선정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20년 동안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별도로 바이오 국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 맞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미 선정돼 있는 데가 있어서 후발주자가 좀 하기는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 뺏긴 첨단 산업의 주도권. 대형 산업단지를 지어서 백화점식 업체 유치에 나서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특화 전략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그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점진적인 개발 방식을 취해주는 게 오히려 이제 지역의 특성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법인데, 우린 늘 하듯이 수도권이 할 수 있는 또 이런 넓은 땅에 대단히 단지 개발을 통해서 도시를 개발하려다 보니 생기는 후유증이죠. 철저한 입지 분석과 구체적인 도시 계획 없는 장밋빛 청사진의 종착지는 난개발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면밀하고 입체적인 타당성 검토부터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슬입니다.